안녕하세요.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. 오늘은 엑셀 표 중에서 긴 표를 한 번에 모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표 내용을 모두 지정을 하려면 드래그해서 잡아당겨도 되겠지만 처음 셀에 커서를 놓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누르면 모두 지정이 됩니다. 표의 범위가 상당히 긴 표가 있습니다. 밑으로 쭉 내리면 상당히 깁니다.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짧은 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표는 마우스만으로 드래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럴 때첫 번째 셀에 커서를 해둔 다음 스크롤을 이용해서 밑으로 쭉 내립니다. 쭉 내립니다. 그런 다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두 지정이 됩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